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시장 특징과 추천주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코스피 1.36% 그리고 코스닥이 2.21%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 마찬가지 이제 환율이 전일에 대비 또 안정화가 좀 일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1450원을 넘어서지 않고, 그래도 1440원대, 1400원대, 그 사이에 작은 박스권을 좀 이루면서 환율이 안정화되다 보니까 시장도 안정화되는 그런 양상들을 좀 나타내는 부분들이고요. 유가가 이제 85.41달러로 또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장에서 개인이 2331억 원 매도, 반면에 외국인들이 612억 원, 그 기관이 1592억 원 매수를 보였고, 자,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304억 원에 대한 매수, 외국인들이 778억 원 기관 매도를 보였고, 기관이 329억 원 매수를 보이는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자, 오늘 특징을 한번 같이 잡아보면, 일단은 네 가지 준비해 봤는데요, 또. 자, 미국의 실적 시즌 돌입에 따라서 실적 악재가 선반영된 분위기다 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제 낙폭과대에 따른 이제 개별적인 이슈가 시장에 자리를 잡으면서 오늘 대형주들이 하락을 했지만 나머지 개별주들이 올라서면서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났다, 그렇게 좀 추정을 해봤고, 자, 그리고 이제 게임주와 가상현실 관련된 우리가 이제 VFX 관련주 자이언트 스텝이나 덱스터 같은 기업들도 강세를 나타냈어요. 이런 강세가 낙폭과대라는 이유가 있나?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한번 짚어보고 내일장 추천일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공개 방송 월요일날 이제 진행을 했는데, 그때 두 가지 종목 했어요. 하나가 세노텍이 이제 당일날 상한가를 갔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 것이 IMBC였습니다. IMBC가 또 오늘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저 혼자 칭찬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미국 실적 시즌에 따른 부분으로 한번 우리가 한번 내용을 한번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우리가 항상 실적 시즌에 돌입하면, 예전에 이제 알코어의 실적을 필두로 해가지고 엑슨모빌 실적 넣으면서, 은행주 실적 넣으면서 이제 우리가 실적 시즌 돌입했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요즘은 이제 알코어나 이제 엑슨모빌보다 은행주들에 대한 부분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은행주들이 한 2, 3주 동안 이어지거든요. 그런 실적들이 나오게 되는데, 스케줄표를 잠깐 한번 같이 보면, 뭐 많은 기업들이 있어요, 그죠? 그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경기 소비재 또는 이제 은행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이들 이루어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기술주들은 10월 말 정도 돼야지 기술주 뭐 제조업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10월 말부터는 죄송합니다. 11월 달 돼야지 이제 이런 기업들, 우리가 기술주들이 발표가 되게 되고, 10월 말, 10월 중순, 10월 말 정도는 은행주들 실적 발표가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크게 뭐 은행주들에 대한 분위기 자체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지만, 추가적인 부분 자체에서 상당한 이슈화가 많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이 미국 증시가 반등 모멘텀을 좀 보이는 모습들이었는데, 우리가 실적에 대한 악재가 선반영됐다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실적 발표하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날 건지에 대한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미국 증시에 대한 움직임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이제 현재 보고 계신 화면이 이제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인데, 우리가 삼성전자에 대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한번 해드리면 좀더 쉬울 것 같아요.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면, 자, 우리 삼성전자, 차트가, 삼성전자가 이제 3분기 실적이 안 좋았어요. 어닝 쇼크가 나타났다, 막 그렇게 나왔었는데, 주가가 이제 꾸준하게 2022년도 돼가지고 2분기 이후로도 좀 빠지면서 3분기에 신저가를 좀 찍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제 실적에 대한 잠정 실적이 나오고 난 다음부터 다시 한번더 반등세를 좀 붙이는 모습이었고, 아이러니하게 이제 9월 30일이 최저점이 형성됐는데, 9월 30일이 딱 3분기 실적 마지막 날이에요. 3분기 실적 포함되는 것이
7, 8, 9월 달이죠. 이런 양상이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뭐 미국의 나스닥 기술주들도 실적에는 악재가 선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거든요. 나스닥이나 다우증시 같은 경우에 이미 지수가 많이 빠져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결국 3분기에 대한 수입 물가가 낮아졌지만 결국 미국은 강달러 인해 가지고 수출 물가도 낮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런 것들이 이제 기업들에 대해서 일부 이익 추정치가 좀 더 하향됐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미 주가에 선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아침 시황 때 말씀드렸던 것이 전일부터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주목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얘기들이 오늘도 나오면서 미국 증시가 반등을 붙였다는 것은 11월 1일날 물론 강한 적극적인 금리 인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그런 우려감도 있지만 이미 시장에 대한 부분에서는 악재가 선반영됐기 때문에 하락폭은 좀 더 제한되지 않나 라는 심리가 훨씬 더 강하다고 봐야 되고, 은행주들은 호실적을 발표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당연히 마진폭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마찬가지로 다우증시 같은 경우에도 이미 실적이든 악재는 선반영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에도 낙폭과대 개별 이슈가 나오면서 종목군들이 반등 양상이 좀 보이는 모습들이었는데, 오늘 조금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었어요. 자, 종목을 잠깐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삼성전자가 소폭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고, 시총 상위 종목군들을 같이 보자고요. 자,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군들을 보면 예전에 이제 삼성전자나 LG에너지 솔루션이 항상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지수에 대한 방어적인 움직임들을 많이 보였다면,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나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일부 차익 매물이 오히려 나타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LG화학순 이런 종목군들이 저가에서 매수세가 좀 붙는 모습들이었고, 최근에 하락폭이 컸던 현대차나 네이버도 다시 한 번 더 저가 매수가 일부 붙으면서, 네이버는 카카오에 대한 반사 이익까지도 나타나면서, 그리고 카카오도 하루 만에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보이면서 2%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 자, 셀트리온도 지금 4% 올랐거든요. 자, 시총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도 최근에 안 올랐던, 조금 부진하고 낙폭이 컸던 종목군들, 좀 더 하락에 놓여있던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상승폭이 강하게 움직였다는 거죠. 시총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도 네이버, 셀트리온, 그리고 지금 현재 카카오 같은 기업들, 그리고 LG화학이 반등폭이 컸는데, 자, 이런 주가 추이를 잠시 한번 같이 보시면 LG화학부터 같이 볼게요. 자, LG화학 어때요 지금?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이런 장기평에 대한 부분에서 하방에 놓여있던 자리였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다시 한번 더 상방으로 추라이를 해내는 모습들. 자, 롯데케미칼도 봐야겠죠. LG화학을 봤으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하방에 놓여있던 자리를 추라이하는 움직임이 좀 나타나는 양상들이었고, 자, 네이버 보겠습니다. 자, 네이버도 지금 바닥권역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격도를 좁히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에 대한 반등은 우리가 낙폭과대에 의한 반등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 카카오도 마찬가지 반등을 소폭 해내는 모습. 자, 셀트리온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셀트리온도 여전히 장기평의 하단에 있던 자리에서 지금 돌려내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에 대한 상승은 기술적 반등, 낙폭과대의 큰 종목군들이 강한 움직임을 좀 보이는 모습들이었다.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수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코스피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코스피를 보면, 자, 앞에서 우리가 여기 갭이 한번 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갭에 대한 추라이가 이루어진다고 저는 보는데, 갭 메꾸기를 저는 시도할 거라 봐요. 그래서 상단에 있던 한 2280에 2300포인트까지는 좀 더 힘을 내 가지고 붙여낼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자, 그리고 이제 코스닥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도 지금 현재 앞에서 여기 이 포인트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13일 이후에 14일날 만약에 증시가 하락을 했다, 14일날 그러면 이제 반대면이 터지는 날이었죠. 하지만 그런 절벽에선 마지막 배수진을 치고 있는 자리에서 갭 상승을 붙여 가지고 오늘까지 상승폭이 이어졌는데, 자, 그러면서 지금 현재 올라올 수 있는 자리가 상단에 있는 요 700포인트, 그 위에 다시 한 번 더 720포인트가
물량을 소화만 한다면, 한마디로 터치만 해준다면 추가적인 여력,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 그렇게 저는 판단해요. 그래서 좀 더 상방에 대한 부분으로 열어놓고 대응할 수 있는, 그래서 최근에 시장이 계속적으로 이제 무기력하게 빠져서 내려왔는 시장이었는데, 대신에 개별주 종목군들 중심으로 다시 한번 더 반등을 좀 붙여내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게임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였어요. 최근에 소개해드렸던 이제 NC소프트나, 자, 그리고 이제 컴투스 같은 기업들도 오늘 강하게 이제 반등세를 보이면서 지금 장기평을 좀 붙여내는 모습들이었고, 마찬가지로 뭐 카카오 게임즈도 최근에 이제 많이 빠졌지, 오늘 4.8% 반등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상현실 관련해서 VFX 관련주죠. 자이언트 스텝이나 이런 기업들도 오늘 물론 윗꼬리가 길게 달렸지만 강한 상승세를 붙여내는, 그 덱스터도 빠진 여령하고 뭐 우리가 만족할 수는 없지만 바닥권역에서 다시 한번 돌려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자, 그냥 단순적으로 이제 낙폭가드였다, 물론 그 부분도 맞아요. 맞지만 추가적으로 우리가 미국에서 힌트를 한번 얻어본다면, 자, 간밤에 이제 로블록스가 급등이 좀 나왔어요. 보시면 이제 19%가 급등 양상을 좀 보이는 모습이었는데, 자, 우리가 이제 로블록스가 상장되면서 가상현실 관련주라든지 또는 게임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도 바닥권역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가 해외에 대한 모멘텀을 받고 난 다음에 국내 증시에도 좋은 영향력을 주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을 봤을 때 지금 다시 한 번 더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을 높게 판단을 하고, 우리가 이제 3분기가 게임주들 비수기라고 흔히들 얘기해요. 그래서 매년마다 이제 3분기에 조금 주가가 처지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이미 지금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 주가 많이 빠졌었거든요. 자, 잠깐 주가 추이를 같이 한번 보면, 자, NC소프트를 보면 주가 어때요, 지금? 앞에서 이제 NFT 빵 가지고 P2E 빵 가지면서 지금 주가는 꾸준하게 하락을 해줬어요. 지금 고가 100만원 대비해 지금 35만원, 약 70%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바닥을 형성했다고 봅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자, 마찬가지 이제 컴투스도 앞에서 이제 183,000원까지 올라왔던 주가가 지금 현재 76,000원까지 상당히 뭐 70% 가까이가 지금 하락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바닥을 형성한다 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게임주들 뭐가 있나요? 우리가 이제 뭐 네오위즈 같은 기업들, 네오위즈도 지금 현재 여기에서 반등을 붙여내면서 다른 여타의 게임주들보다는 조금 더 떠 있는 자리지만, 마찬가지로 게임주들의 긍정적 흐름을 함께 동조화하는 움직임을 보였고, 자, 데브 시스터즈 현재 반등폭이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빠진 폭은 여타의 앞서 봤던 기업들만큼 주가가 빠졌지만 아직까지 반등폭은 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것들도 현재 구간에서는 바닥을 좀 다지는 양상이었기 때문에, 시기적인 부분만 좀 더 맞아 들어간다면, 좀 더 내일 시장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난다면 데브 시스터즈 같은 기업들도 다시 한번 더 강한 반등세를 좀 더 보이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임주들 보여 계신 우리 뭐 구독자분들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위메이드도 같이 볼까요? 자, 마찬가지죠. 지금 하락폭이 또 컸기 때문에 245,000원, 지금 5만원까지 있지,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다. 대신 상당히 장기평을 돌파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래서 좀 더 추세적 상승을 좀 기다릴 수 있는, 지금은 게임주만 들썩들썩거리더라도 지수가 올라갑니다. 그 정도로 게임주들이 많이 빠져있는 자리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개인 투자분들이 이 게임주에 대해서 많이들 보여 계시고 손해도 크고 걱정도 많으신 걸 알고 있는데, 이제 끝이 왔는 것 같아요. 끝이 왔고, 추가 매수에 대한 여력이 있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쥐어짜서라도 가격 단가를 낮추셔야지만 기존에 들고 있던 손해봤던 것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꼭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제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같이 보셨습니다. 사실 오늘 같은 시장이 제일 뭐랄까요, 이제 개별적인 움직임들만 나타나다 보니까 평화롭게 마감이 되는 그런 하루죠. 왜냐하면 오늘은 대형주가 또 막 시장을 주도했던 것도 아니고 개별주, 중소형주들이 강하게 오르다 보니까
종목권 중심으로 이런 상승폭이 나타나는 그런 하루였다.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최근에 또 소개시켜드렸던 기업들도 대부분 또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IMBC도 급등락, 전일도 세노텍도 상한가 같고요. 뭐 지금 최근에 뭐 사만해특스라든지 또는 이제 IQ 같은 기업들도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자, 뭐 소개해드리는 기업들도 꾸준하게 눈여겨보시면 또 좋은 성과 보일 거라고 봅니다. 저희가 이제 전방송사 수익률 1위를 기록을 하고, 현재는 한국경제TV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좋으시면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도 많이 해주시면 저희한테 준비하는 또 큰 힘이 될 것 같네요. 자, 내일 장 추천주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IMBC가 신고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이런 주가의 속도적인 부분을 봤을 때 속도가 좀 붙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영화 이슈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정부가 몰고 가는 거에 사정전국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IMBC도 지금 민영화에 대한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제 컴투스 또 한번 또 출연했어요. 드디어 이제 반등이 나타났는데,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좀 높게 판단하고, 실적에 대한 악재, 3분기는 비수기라 했죠. 근데 그런 비수기에 대한 악재들이 선반영 됐고, 다른 여태 게임주들하고 좀 다른 부분은 컴투스는 이제 수출 물량이 많다는 거예요. 이제 달러로 계산이 많이 됩니다. 서머너즈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도 미국 서버고요. 그런 것들은 또 실적에는 긍정적으로 또 반영되지 않을까. 자, 그리고 사마네트웍스도 이제 바닥에서 한번 돌아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한 6% 가까이 올라왔는데요. 추가적인 부분에서 지금 낙폭과대에 대한 종목군들이 순환매가 돈다고 봤을 때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을 좀 더 기대해보자 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